자, 163페이지의 법률행위 의정. 아까 했습니다. 그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다. 근데 조심할 것은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죠? 법률사실이다.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서설. 무슨 말입니까?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다음 효과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된다. 이런 말이 또 2번에서 의사표시와 법률의 관계가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164페이지에 법률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 단독행위 계약이죠.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이게 뭐죠? 계약이죠. 근데 하나다, 두 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고요.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은 계약,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뭐죠? 단독행위. 이렇게 구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는 좀 생각해 볼게몇 가지 있는데,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냐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계약은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데, 요 단독행위가 다시 뭐죠? 둘로 나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고요. 나는 기준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는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일단 교재를 잠깐 보면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가지고 얘들이 나와요. 그죠? 동의.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친권자는 뭐할수 있죠? 동의할 수가 있는데, 동의하고자 할때 미성년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되죠? 단독행위가 되죠. 채무면제,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취소.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했으면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는 뭐죠? 단독행위죠. 상계 뭐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거죠. 물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고자 할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추인.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등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고자 할 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해제 언제 하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죠.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요. 채무불이행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해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임대차죠.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이익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물론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지도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가지고 유언, 유증, 특히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소유권의 포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메모할 게 나오는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에 반해서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물론, 집주인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세권의 포기도 뭐죠? 단독행위인데 집주인에게 포기하겠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전세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나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저당권의 포기도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채권을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합치면은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뭐 용익물권이든 담보물권이든 채권이든 포기하는 것은 싹 뭐로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들어간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기본 예제가 있죠. 풀어볼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네 번,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니은 나왔고 디귿번 상속받은 골통품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리얼 유언도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기억만 아니죠. 따라서 니은 디귿 리얼에서 5번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심심찮게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합동행위는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이렇게만 좀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옵니다. 좀 이렇게 분류합니다. 채권행위와요, 처분행위로 나뉘어요. 이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좀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채권행위는 뭘 말하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고요.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고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 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 행위는 뭐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 행위라고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결국은 뭘 발생시키냐면 채권을 발생시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을로 넘어가죠. 뭐가 변동됐죠? 물권. 소유권이 변동됐죠. 따라서 이전 등기는 뭐가 되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채권 행위. 이전 등기는 뭐가 돼요? 물권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가 되냐면 채권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뭘 갖게 돼요?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갖겠죠? 그러면 요 설정 등기는 뭐가 돼요? 물권 행위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간다. 물권 이외의 권리인 채권이 뭐가 돼요? 변동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죠? 준물권 행위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뭐죠? 채권 행위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뭐죠? 물권 행위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뭐죠? 준물권 행위입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66페이지 처분 행위 해가지고 물권 행위가 나오죠.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준물권 행위 볼게요. 예컨대 채권의 양도 이해되실 거고 채무 면제는 뭐죠? 채무를 면제하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물권 이외의 권리가 뭐가 돼요? 변동되는 거니까 채무 면제도 뭐죠? 준 물권 행위가 되고 무채재산권 특허권을 양도한다. 그리고 이것도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준 물권 행위가 되고 면책적 채무 인수도 결국 뭐예요? 채무가 변동되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그럼 결국 이것도 뭐예요?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준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출연 행위와 뭐가 나오죠? 비출연 행위가 나오죠. 자,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나면 수반되면 이걸 우리가 출연 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출연 행위라고 합니다. 출연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시 유상 행위와 무상 행위로 나뉩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가지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팔면 매매는 물론 뭐죠? 유상행위인데 이제 갑의 부동산의 재산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될 거냐면 증가가 될 테니까 요 매매는 증가 감소를 함께 수반시킴으로 뭐가 되죠? 출연행위가 되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경우에도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고, 의뢰 제사는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요 증여 무상행위도 뭐가 되죠? 출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유상은 출연행위, 무상은 뭐죠? 비출연.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지 그러지 마시고, 출연행위 속에 뭐 들어가요? 유상행위도 들어가고 무상행위도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신데, 첫째, 대리권 수여죠.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재산이 증가될 리도 없고 감소될 일도 없으니까 대리권의 수요는 뭐가 되죠? 비출연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권의 포기죠. 소유권을 포기하면 재산이 감소가 돼요. 그렇지만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진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어요? 감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증가는 없으니까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요 소유권의 포기가 뭐죠? 비출연행위다라는 게 가끔 나오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와 뭐가 나오죠? 불요식행위.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뭐죠?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고,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여기서는 뭐죠? 가입표입니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는 게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죠. 아, 우리 지금 이게 명절 세고 처음 수업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막 표정이 어두우셔. 이제 일주일 쉬고 나서 수업 들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자, 법률의 요건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은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물 계약이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들은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된다는 점이죠. 그럼 요물 계약이 뭐가 있느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말은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죠? 성립되지 않은 거죠. 실제로 계약금이 뭐가 돼야 돼요? 지급이 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니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은 계약에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도 성립 요건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대물 변제입니다. 변제는 사실행위죠. 그죠? 제가 친구한테 돈 50만 원 빌렸어요. 그 50만 원을 갚는 걸 우리가 뭐죠? 변제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 인마 여기 50만 원 있어 주는 거는 이건 뭐예요? 명백히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왜 대물 변제는 뭐죠? 법률행위 계약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요. 1억 대신 뭘로 주냐면
아파트로 주려고 해요. 그러면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니까 뭐죠? 대물변제인데 문제는 돈 대신 아파트로 대신 갚으려면 그 친구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죠. 야 친구야 내가 돈이 없는데 대신 이 아파트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래라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돈 대신 아파트로 대신 갚을 수 있으니까 변제는 사실행위지만 대물변제는 뭐인 거예요? 계약인 거죠. 법률행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돈 대신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 갚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파트를 줘야 비로소 뭐가 돼요? 돈을 갚은 것이 되는 거니까 대물변제는 계약인데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이죠. 따라서 대물변제에서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입니다.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현상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법률행위의 계약에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면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성립요건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팍 떠올라야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만칠 수 있으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고 요물계약 요 네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력요건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문이 많이 나오죠.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지게 된다.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성립한 법률행위도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효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요건이 필요한데 요거 우리가 뭐라냐면 효력요건 또는 뭐죠?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사자에게 있어서 유효요건은 뭐죠? 능력이 존재할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 이런 걸 배웠고 또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목적에 관한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요거 우리가 일반적 유효요건, 효력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죠? 유동적 무효. 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들은 결국은 유효하기 위한 뭐인 거죠? 유효요건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효요건 하면 머릿속에 팍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팍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법률행위라면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행위에서 추인은 유효권이고 무권대리도 뭐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는 유동적 무효고 허가는 뭐가 되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안낼줄 알았는데 또낸게 있어요. 작년에. 세 번째.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학교 재단 이사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삶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아이, 학교 이직 그만해야지.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팔고, 건물 팔고, 그러면 학기 중에 애들이 뭐죠? 길거리에 나앉잖아요? 그래서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 등에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단은 뭐였다가요? 무효였다가 교육장 등에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죠. 이게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학교 법인은 대표적인 뭐죠? 비영리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해요? 허가가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학교 법인은 대표적인 뭐죠? 비영리 법인이니까, 건물을 팔거나 땅을 파는 것처럼 기본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정관 변경을 초과를 하니까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분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일단은 뭐예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주무관청으로 뭘 받아야지만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허가는 뭐죠? 유효요건인 거죠.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나왔으면 또 나올 게 있어요. 네 번째. 불교 재산이죠. 이런 거죠, 그죠? 제가 불국사 주지인데요. 어젯밤에 고스톱을 차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다보탑 복도방에 내놓고 석가탑 복도방에 내놓고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불교 재산은 기본적으로 다 뭐죠?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처분하려면 문화재청이죠. 문화재청의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이 허가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재가요. 향교 재산입니다. 향교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이건 또 시도지사더라고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대표적인 뭐죠? 유효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나왔기 때문에 요두 가지도 기억해 두자는 얘기죠. 작년에는 요것만 두 가지만 했는데. 교회는 있나요? 교회. 교회가 그 문화재로 평가되는 게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최근에 문화재로 지정됐더라고요. 뭐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개신교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화재적으로 지정되면 뭐죠? 문화재청에 뭐죠? 허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일 수 있다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란 일단 지금은 뭐가 없습니까?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뭐죠?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조건 성취는 뭐가 되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기죠. 시기. 일곱 번째. 그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면 3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예요? 시기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2월 10일이잖아요? 2월 10일 현재는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3월 1일이 도래해야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한 요건이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유효요건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유동적 무효가 떠오르고요. 유동적 무효 7가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 개념을 갖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하나 뭐죠? 유효권인데 첫 번째 유효권이 하단에 2에서 뭐죠? 목적의 확정이죠. 밑에 판례 나오는데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끝이고. 그 다음 우측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에 뭐죠? 가능이 나와요. 좀 지울 겁니다. 좀 지우는 이유는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조금 우리가 긴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왜냐 우리가 채권법 부분을 좀 여기서 다룰 건데 채권법은 항상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빨리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 목적이 가능하면 뭐죠?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무효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따진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요. 나는 기준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지만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함이 우리가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을 다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게 되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풀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죠?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 문제된다. X.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일부 불능에도 문제가 된다. X. 언제 문제가 됩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고요. 내용은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X.
모든 이익을 배상한다. X.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냐?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원시적 일부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땅이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9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평을 못 넓혀받게 됐죠? 불가능한 거죠? 근데 물론 10평을 못 넘겨받는 것은 매매하기 전부터 그런 것이니까 뭐죠? 원시적 불능이고 100평 중에서 몇 평이에요? 10평이 불가능한 거니까 뭐가 되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래서 수량 부족은 대표적인 뭐가 돼요?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또 이런 질문은 나왔어요. 수량 부족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서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 수량 부족은 뭐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서에 과실 책임 문제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목적을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니까요. 다만 매매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담보 책임의 문제 될 수 있고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됩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되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나는 이 부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적어드렸지만 잘 안 내요. 이거는 잘 안 내고 기본적으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뭐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지만 담보 책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누굴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실 때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후발적 불능이 문제잖아요. 그 불능이 문제니까 결국은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누가요? 매도인이 채무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이고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채권자는 누굴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하고요.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매수는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언제 위험을 채권자 부담하냐면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 두 번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란 지어내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뭐죠? 이행지체.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은 뭐죠? 이행불능이니까.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채고 없이 바로계약을 해제를 한 후에 원상회복과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면 불능 문제는 다 끝나게 됩니다. 좀 적어놓으니까 좀 양도 많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좀 꼭 정리하시고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지문이 뭐죠?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외우시기 바라고 처음 외울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일단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채권법 가서 볼 때 다시 떠오르게 되니까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172페이지에 목적에 뭐죠? 적법이 나오죠. 의 법에 반하지 않으면 뭐죠? 적법하다는 얘기고 우측에 보시면 뭐죠? 강행법규가 나오고 단속법규가 나오고 있죠. 법을 분류할 때 일단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기로 했죠.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뭐죠? 강행법규.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뭐죠? 임의법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되죠. 따라서 임의법규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뉘죠.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 만약에 이 규정 강행법규가 효력규정이라면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고요. 단속규정의 경우에는 위반을 하면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한다.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다 뭘 말하죠? 효력규정을 말한다.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고 다 모이기 때문에 효력규정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속규정인데 일단 단속규정과 관련돼서 우리는 주택관리단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재 174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부동산 등기 특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에는 판례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없고요. 주택법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매행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을이 병에게 등기해 주려면은 F이면 뭐냐면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러면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아먹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하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처벌을 받아요. 또 세금도 뭐죠? 추징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죠. 이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무슨 규정이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매행위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뭐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돼가지고 전매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 뭘 받습니까? 처벌은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병은 나중에 매매 대금을 내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뭘 취득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